안녕하세요. 김주희의 더 러브 골프의 아나운서 김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러브 골프의 첫 번째 콘텐츠로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랜 수건이기도 했어요. KLPGA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윙으로 꼽히는 선수, KLPGA 데뷔 4년차에 통산 4승을 기록한 선수, 2021년도 KLPGA 인기상에 빛나는 그녀를 제가 아주 어렵게 소개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바로 3학년의 이민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밑에 스케일 뭔가요?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함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어떠세요? 우리 이휘정 선수 스윙이 좋다는 말은 늘 경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 해설가분들과 캐스터분들께서 하시는 수식어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는지. 아니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사실 골프는 골프 그만둘 때까지 고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아직 많고 또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게 봐주셔서 저는 항상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완벽에 가깝다는 스윙을 가진 선수가 또 이런 말을 하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지만 스윙의 정석! 스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우리 KLPGA 이미정 프로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골리니분들 그리고 로우 핸들을 가지신 골퍼분들 엄청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스윙의 기본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탑, 피니시까지 그녀의 스윙에 대한 모든 것 함께 파헤쳐보시죠. 김주희의 더 러브 골프 시작합니다. 과연 프로 선수의 캐리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아이언은 5번부터 네, 5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5번까지? 네. 웨지는 3개? 네. 4, 8, 5, 2, 5, 8? 네. 여기까지는 크게 저와 다르지 않은 구성인데 그리고 유틸 2개? 네, 유틸 2개. 유틸 2개? 우드 하나, 드라이버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 또 이제 프로들의 또 필수품이죠. 필수품. 네. 요 스틱은 얼라인먼트 정렬하는데 네. 쓰는 걸까요? 네. 네 제가 보고 이렇게. 싶은 방향에 이제 방향을 맞춰놓고 스윙을 보통 하고 요렇게는 인투인, 인투아웃, 페이드 걸고 싶을 때 요렇게 그쵸. 얼라인먼트를 그래서 놓고? 근데 보통 선수들은 네. 연습할 때 그냥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왼쪽에 목표물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에이밍 연습할 때 많이 예.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요거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요것도 매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제 투어 생활할 때는 이제 좀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데 비시즌 때는 스윙 연습하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요거 이제 그 팔과의 삼각형 잘 유지하기 위한 요렇게 저도 요거를 참 초반에는 했는데 이게 늘 체크를 하는 도구인가 봐요. 맞아요. 스윙의 가장 기본이자 저는 이게 매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스윙의 기본이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섰을 때 이런 기울임, 척추가 어느 정도 기울여야 되죠? 45도. 그러니까 상체와 골반의 각이 한 45도 정도가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네. 상체와 이 각이죠. 여기 각이 한 45도 여기 정도. 각이 네, 이게 너무 많이 숙이면 또 토우가 들릴 거고 너무 서 계신 분들은 각이 없다 보니까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 등과 네. 골반에 향한 요 각도가 45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5도. 네. 요 각과 요 각에.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쓰는 이유는 토가 들리거나. 네.
코가 들리거나 힐이 들리거나 네. 하지 않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피팅이에요. 사실 연습이 좀 부족하셔서 안 맞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라이각이라고 해서 예. 어드레스 섰을 때 소리 닿는 이 각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클럽이 그냥 기성품은 다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체형이나 키에 따라서 아래에 닿는 부분이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고 스윙은 좋으신데 이제 토우가 너무 많이 들려서 훅이 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힐이 들려서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그런 좀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본 이 훅이나 슬라이스가 날 수 있는 잘못된 구질은 토우가 지면과 평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스윙에 잡히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좀 골프가 과학이잖아요. 사실 예? 각도도 중요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5도면은 네. 여기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네. 똑같네요. 똑같네요. 맞나요? 정말 이야 과학입니다. 네. 각이 똑 떨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이렇게 한번 섰다가 그냥 힘을 이렇게 툭 떨어뜨려 보세요. 툭 떨어뜨리면 이게 어느 정도 각이 나오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네. 골반을 살짝 굽힌다는 느낌으로 떨어뜨리시면 어느 정도 각이 생겨요. 네. 그 상태에서 내려가면 그 사람마다 편한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막볼 치시다가 좀 많이 치시거나 헷갈리신다 그러면 한번 들어서 그냥 이렇게 툭 떨어뜨리시면 좀 어색한 느낌이 다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 45도를 느끼는 그런 몸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나 이거 45도에 도달했어. 저는 골반을 좀 중요시해요. 골반 각도. 골반 각이 살짝 접히는 느낌일까? 네, 이 살짝 이 운동할 때 막 그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하면 힌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골반 힌지 맞아요. 그 접히는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 그 느낌을 살짝 저는 느끼는 편이에요. 아, 여기가 살짝 네. 접혀진 느낌. 네네. 그럼 지금 보니까 아랫배에 약간 힘이 들어간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 느낌을. 아랫배에 살짝 네. 힘이 들어가면서 골반이 살짝 접힌 그 네, 느낌이 이미정 선수가 생각했을 때 45도에 이르는 느낌. 그러면 자 여기서 척추합을 만들었을 때 기본 툭 떨어뜨려라. 무릎 살짝 굽히고 네. 툭 떨어뜨렸을 때 이 무게 중심이 발바닥에 어떤 사람은 앞꿈치에 좀 힘을 주듯 하세요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뒤꿈치 힘을 주대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뭐 구질 슬라이스이신 분들은 살짝 뒤쪽에 놔두는 느낌이 좋을 것 같고 좀 훅이 나거나 좀 앞으로 쏠리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아예 살짝 앞쪽에 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정석적인 거는 그 발가락과 발바닥이 네. 이어지는 앞꿈치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 그쵸. 사실 거기에 체중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중심보다 살짝 앞에. 이게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양쪽에 체중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말로 표현해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숙이면 체중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실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앞으로 쏠리신 분들은 무릎이 펴져 있으실 거고 뒤에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 이렇게 굽혀서 상체가 좀 서 계실 거예요. 네네, 승마자세 같네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체중을 좀 뒤로 뒀다가 살짝만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그 앞꿈치에 딱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바닥 도톰하게 된 그 부분. 네네. 그 뼈 연결된 부분에 체중이 있는 게 가장 좋죠. 다시 무게 중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무게 중심은 앞꿈치 쪽. 앞꿈치 쪽인데 네. 살짝 요 부분에 지금 네네네. 힘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골반 각도는 네. 여기 힌지가 된 상태에서 아랫배가 살짝 힘을 좀 머금고 있는 느낌. 토우는 바닥과 평행이 되는 그 느낌이에요. 네, 소리.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상적인 어드레스. 네. 자, 그러면 이 어드레스에서 또 제일 마지막 단계 중요한 그립이 너무 어려워요. 그립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미정 선수가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제가 잡는 그립을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그리고 향기 나시는 분들 이게 딱 세 가지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왼손 꼭지점과 예. 오른손 꼭지점이 다 오른쪽 어깨로 향하도록 자 왼손 꼭지점 네. 여기 너클 말하는 거죠? 아니 엄지와 검지의 이 사이에 있을 주름 잡히는 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요거? 주름이 오른쪽 어깨로 모이는 거죠. 하나로. 왼손도 오른손도요? 그쵸,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제 저 보통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니까 네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고요. 예. 제가 잡는 그립이고 이게 스탠다드. 네네. 슬라이스가 나신다. 네네. 하면 보통 왼손은 스트롱인데 오른손을 이렇게 겹쳐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겠죠? 덮어치게 되니까 더 깎아서 치니까 더 슬라이스가 그쵸. 유발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좀 크로스되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오른손이 좀 더 돌아가야지 이 헤드가 돌아가기가 좀 편해요. 아, 헤드의 길을 막지 말아라.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스트롱 그립을 잡으셔도 오른손이 스퀘어로 와버리면 네. 스윙을 칠 때 회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헤드가. 그래서 왼손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 보통 왼손 너클 두 개 보이라고 그쵸. 얘기하잖아요, 스트롱 그립. 예, 예. 이렇게 잡으셨으면 오른손도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이 모아질 때 이 홈에 홈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요 네, 홈에 네, 딱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살 많은 요 홈에 왼손 엄지가 들어간다 네 오, 그러면 여기는요? 네.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 이 손가락이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인터로킹인데 때. 인터로킹으로 요렇게요? 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인터로킹 잡으시고 남성분들은 오버래핑 오버래핑 난 남자 스타일로 잡았던 건가? 아 그래요? 이렇게 저는 끼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인터로킹 이게 좀 더 컴팩트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립 네. 바꾸시는 건 힘드시니까 하시던 대로 이 부분을 네, 그립은 하시던 대로 하시고요. 네. 이제 슬라이스 나실 때는 오른손 그립 체크. 오른손 그립이 너무 덮어졌을 경우에는 네. 슬라이스. 네. 그러면 좀 헤드가 다닐 수 있게 살짝 열어주고 네. 홈. 네. 요렇게. 네. 이제 훅 나시는 분들은 뭐 똑같은 원리죠. 좀 이제 뉴트럴로 가거나 오른손 그립을 살짝 더 스퀘어 쪽으로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뉴트럴이니까 스윙을 할 때 헤드가 좀 다치는 게 덜 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앞에서 이미정 선수가 쓰면 제가 뒤에서 한번 따라 해볼까 봐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네,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랑 오른손이 네. 모두 오른쪽 어깨에 가도록 오른쪽 어깨에 간다? 네. 어떻게요? 그 주름이 요 주름이 이 선이 모여서 오른쪽 어깨 오른쪽으로 간다. 네. 지금 어드레스는 굉장히 좋아요. 아, 괜찮은가요? 네. 네. 딱 안정감 있어 주는 거. 그럼 이 어깨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게 좋아요. 살짝 거. 넓은 게요? 네. 의외로 좁게 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좀 넓은 게 오히려 안정감 있으니까 어깨 아. 끝선이 발 안쪽에 들어오게? 네, 안쪽 정도 요렇게 들어오게 네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들어오게 네 어드레스는 정말 싱글 골퍼들은 매일 거울을 두고 체크를 하고 그립도 체크하고 뭐 힘의 압력 이거에 대해서는 늘 그냥 매일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그 느낌에 대한 거를 잘 한번 느껴보셔서 아름다운 셋업 그리고 정석의 스윙을 만들어 가는데 한번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어드레스 편이었습니다. Pro들만 가르친다는 아카데미 가서 한 달 반 동안 한 게 요 백스윙 길 만드는 테이크어웨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들도 왜 맨날 보면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연습 스윙할 때, 연습 스윙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요렇게 맨날 있던데 이게 뭐를 체크하는 거죠? 어떤 느낌은? 올라가는 길을 좀 느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뭐 예. 보통 안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좀 안으로 빠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좀 가면서 어깨랑 헤드가 좀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많이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일자 이렇게 스틱을 놨을 때 일자 위를 그대로 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어드레스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완성이 되셨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사실 돌리면서 팔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백 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몸의 삼각형이 최대한 그냥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일체감을 저는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공 보고 있잖아요. 네네. 평소 때 연습할 때는 네, 늘 상시적으로 때는 시작할 때 좀 느낌 찾느라고 공을 이렇게 끼어요. 끼어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돌았을 때 만약 뭐 오른팔이 빠진다 그러면 공이 빠지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끼고 몸에 공을 그냥 안고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많이 느끼고 궤도를 잡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테이크백 할 때 신경 쓰셔야 될 건 네. 이 삼각형의 유지. 그래서 이 그립 끝이 그냥 이 배꼽과 좀 일치한다는 느낌. 아, 배꼽과 그립 끝이 세트. 네. 세트. 네. 그러면 여기서 할 때 왼쪽이 왜 아마추어들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초반에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 머리를 신경 쓰시는 것보다 네. 이 왼 무릎을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네네. 상체도 좀 흔들리겠죠. 근데 이 왼 다리가 오히려 목표 방향 쪽으로 좀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좀 일체감 있게 상체는 돌면서 하체는 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어웨이가 진짜 어려운 게요, 여러분. 이게 몸통에 어떤 사람은 붙여서 하라 그러면은 이게 안으로 빠지기 또 쉽잖아요. 그쵸? 근데 테이크어웨이는 체크를 하는 거는 이 왼손등이 스틱 위에 있는? 테이크어웨이 치고는 좀 많이 올라가시는데. 아, 네, 요 정도? 네, 한 이 정도. 요 정도? 네. 그래서 이때 그냥 딱 신경 쓰실 거 두 가지는 이 삼각형을 유지해서 상체는 돌고 왼 무릎은 좀 바깥으로 네, 버틴다는 느낌. 아, 바깥으로 오히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테이크백은 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왼 무릎 버텨 1번, 삼각형 올려. 딱 이런 느낌. 네. 그럼 왼손등이 스틱과 일자가 되는 요 네, 느낌. 그럼 이제 왼쪽이 좀 뻐근하시겠죠? 뻐근해요. 네, 엄청.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테이크백 하면 테이크백을 완성. 테이크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저희 제가 포인트 또, 두 가지. 예, 포인트 두 가지.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어드레스 잘 쓴 다음에 네. V자 만들고 네. 왼무릎 잡기. 네. 왼무릎 잡고 삼각형 유지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좀 하기가 쉬웠어요. 네. 이미정 프로 신의 한 수 테이크어웨이는 왼무릎 잡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왼손등이 스틱과 일치하는 방향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하프 스윙 한번 가르쳐 주시죠. 제가 스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칭이에요. 백스윙 때 하프 스윙 위치랑 팔로우 때 하프 스윙 위치랑 좀 비슷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테이크백이 만들어졌으면 그 상태에서 하체는 좀 버티고 상체의 꼬임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힘이 없거나 좀 꼬임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가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실 때가 많죠. 전형적인 아마추어들 스윙. 상체 스웨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치면은 좀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들은 공을 맞추고 아니면 이제 뒷땅, 탑핑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네. 여기서부터는 연습량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신경을 써서 네네. 만드실 수 있겠지만 예. 또 이런 부분은 그만큼 많이 꼬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신경 쓰실 거는 이 손목의 코킹 각도와 코킹 각도. 네. 그리고 코킹 이제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어깨 위치 정도 왔을 때 90도 정도. 90도에서 살짝 90도? 네. 저는 이 삼각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팔꿈치도 좀 많이 모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뭐 치키닝도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를 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맞아요. 되게 공간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른쪽 팔꿈치를 펴는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는 펴는데 네. 몸통이 회전이 되니까 붙는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허? 되면 오, 이제 좋은데. 팔꿈치는 어깨 안에 있고 팔꿈치는 어깨 안에 있고 네, 어깨의 각 안에 있고 네. 좀 멀어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누가 이제 막 손을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스윙은.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보통 백스윙 때 공간이 없으셔서 공간이 없으니까 어깨로 또 쳐야 되잖아요. 좁은데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 팔꿈치를 더 펴는 느낌으로 해서 공간을 좀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왼어깨는 빼주고 그러니까 이게 백스윙 살짝? 때 아크를 크게 하라고 하니까 왼팔을 더 빼시다 보니까 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스웨이가 되는 왼팔 보내려고 하다 스웨이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왼팔보다는 오히려 오른쪽 팔이 살짝 펴진 느낌이랑 어깨가 당기는 느낌? 오히려 어깨가 당긴다?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들면 여기에 텐션이 없는데 네. 여기를 살짝 피게 되면 오른쪽 어깨 위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나요. 아 지금 그 말대로 하니까 오른 승모가 조금 당기는 네, 느낌인데요? 살짝 좀 골프 스윙은 사실 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뭔가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지 아니 세상 스윙. 편하게 편하게 깔끔하게 스윙을 하는 우리 이미정 프로가 스윙이 불편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요? 네. 너무 의외인데요? 그러면 자 이미정 프로가 말한 핵심은 오른팔을 살짝만 펴라 그리고 이제 손목 각도는 90도에서 손목 각도는 90도인데 네. 오른을 펴니까 네. 여기 오른 승모가 조금 당기는 느낌 네 맞아요 이 느낌 괜찮나요? 네 지금? 맞아요 괜찮게 한 건가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요거는 이렇게 아, 그립은 또 요렇게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힘과 그리고 손목각과 그립까지 네. 요렇게 네 맞아요. 오늘은 P4 백스윙 탑에 대해서 이미정 프로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프로님이 말하는 임프로님 생각하는 백스윙 탑의 위치 그리고 힘이 어느 정도 어디에 실려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오늘 좀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오버스윙이 많이 되시겠죠? 분명히. 초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오버스윙이죠. 그럴 때 이제 오버스윙이 되는 게 팔이 많이 가셔서 오버스윙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코킹이 많이 돼서 오버스윙이 되시는 분들이 좀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탑에서 가장 신경 쓰실 거는 크기보다는 이 왼손의 방향, 이 왼손 그립의 찍찍이라 그러나요? 예. 이 방향이 로고가 좀 저는 일자로 펴진 게 좀 맞추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혀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삑 많이 꺾인 분들이 계시겠죠? 삑 그래서 이 헤드페이스랑 왼손등이 네. 좀 예. 평행이 되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헤드페이스가 평행이 된다. 네. 요 손등이 일자고 평행이고 앞에 네. 공간과 네. 그리고 이 헤드페이스가 네. 요게 그러면 지금 손등 모양과 똑같은 거네요? 뭐 다 똑같을 순 없지만 평행이 최대한 평행이네요. 네. 열림 정도가 이게 손등이면 손등과 헤드 면과 손등이 오 똑같아요. 네, 똑같진 않겠죠. 근데 어?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최대한 하는 비슷하게. 네. 자 그러면 왼손등이 평행이고 그립 끝은 그러니까 이게 아. 수직이 아니라 살짝 옆에를 보겠죠? 그래서 아. 그립 끝은 좀 아래로 향하는 느낌으로 아 여기가 90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면은 이거는 90이 좀 부족한 네, 거죠 부족한 거고 네. 탑에 갔을 때는 좀 더 각이 만들어진 상태 아 그럼 그립 끝은 살짝 오른 발끝선이 보고 있는 오른쪽 대각선 쪽이네요 네네. 그립 끝은 오른쪽 바깥쪽 면과 헤드 페이스는 동일하게 앞면을 바라보는 이 느낌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예, 예. 거의 뭐 100% 공이 잘 안 맞고 거리도 좀 덜 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중간중간 좀 느낌만 느끼시다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탑에서 왜 이 어깨가 여자들은 여기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이 여기 묻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말하는 사람 있고, 묻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왼쪽 끝에 여기 닿네, 닿네. 네네. 그죠. 묻겠네, 묻겠어, 여기는. 입술이 닿는 건 너무 파묻히는 것 같고. 아, 턱이 근데 내가 팔이 입술이 좀. 아니라 여기 어깨면인데요? 그쵸. 그럼 어깨 꼬임이 엄청 간다는 건데? 엄청난 걸 지금 발견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묻는 거면 그만큼 어깨 꼬임이 더 됐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사실 않아요? 근데 사실상 어깨가 막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90도? 그냥 90도? 여기에서 그냥 옆에 정면을 보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렇게 가는 아무래도 건 아니고. 하체를 그만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코어의 꼬임은 더 많이 생기는 것 이런 것도 의문이었어요. 피포 백스윙 탑이 오른쪽 무릎이 어떤 사람은 쫙 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잠궈라. 이렇게 말하는 프로님들이 다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왼 무릎이 잡혀 있다는 가정 하에 펴도 된다. 어렵다. 왼 무릎이 무너지시는 분이면 이걸 좀 지키는 느낌이 맞겠죠? 네. 근데 이걸 버틸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살짝 펴지는 느낌이. 아, 왼무릎이 하체는 잡히면서 오른무릎이 펴진 느낌이지, 자, 백스윙탑 높이겠어 하면서 쫙 펴버리면 삐, 미스. 왼무릎이 잡으면서 살짝 꼬이면서 이 턱이 아래 오는 요 정도 느낌. 요게 백스윙탑.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등은 오른발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오른쪽 귀 옆에? 오른쪽 귀 옆. 귀 옆에 있다는 느낌? 귀 옆에 있다. 요 느낌인 것 같아요. 요 느낌, 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오른손등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왼쪽 잡고 오른은 조금 펴졌다. 어느 이쪽이다? 그럼 이제 귀 옆에 있다. 여기 옆에 있다. 아, 이말 너무 좋다. 근데 스윙이 점점 크게 안 하는 추세여서 저도 저 역시도 좀 백스윙을 크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좀 최소한의 크기로 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귀 선상에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보통 좀더 넘어가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P4 백스윙 탑 위치에 대해서 뭐 하체 모션, 그리고 손의 위치,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 여쭤봤어요. 우리 인프로님께서 하나씩 그러면 짚어서 정리를 해주시죠. 백스윙을 했을 때이 왼무릎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드레스 때이 각이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왼손등. 너무 힘들어. 왼손등과 헤드페이스가 좀 일직선이 평행이 될수 있도록 이두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백스윙은 안정적으로 되실 거예요. 힘들죠, 지금? 근데 이제 백스윙 탑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오른쪽 네, 귀에 귀 옆에. 옆에 손등이 여기 있다. 이거 그러면 아니까 보통 너무 한이 불편해졌어. 정도는 넘어가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 다 스윙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귀 옆에 있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백스윙은 어느 정도? 입술 아래가 팔이 아니라 턱끝선이 되게 이렇게면 와.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볼때 정말 그 꽈배기 짜고 빨래 짜는 그 느낌이 잘, 힘이 딱딱딱 잘 잠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하체 잠겨 있고요. 골반, 기립근 잡혀 있죠. 그리고 상체, 입술 아래 여기 턱, 상체까지 꽉꽉꽉 잡혀 있는 이런 정말 컴팩트한 스윙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피포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A가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늦게 시작한 성인 아마추어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번 시간 P5 전환
트랜지션이라고 말하는 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 뭐 한 5년 정도, 4년 정도를 이 부분이 안 돼서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정말 울부짖을 뻔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지난 1년 동안 교정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이제 몸에 벨랑말랑, 벨랑말랑 이런 단계긴 한데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는 뭐 전환 그리고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오는 요 구간 그리고 5에서 6로 이어지는 요 구간 요 구간들이 아마추어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체중 이동이 하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지만 아마추어로서 늦게 배운 사람으로서는 하나하나씩 짚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임희정 프로님께서는 과연 이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는 전환 구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윙 메커니즘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리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백스윙 때도 오른쪽 팔로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왼쪽 무릎이랑 네. 오른쪽 팔꿈치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이 부분이 무너져 있으시니까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이 몸으로 그냥 회전을 해서 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왼쪽 다리를 지키고 오른쪽 팔로 지키고.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공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이 꼬인 걸 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무릎부터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네. 스윙이 헤드가 먼저 가서 네. 손이 따라가고 어깨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왼무릎이 살짝 따라오는 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반대로 왼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코어가 풀리고 코어가 풀린다. 그쵸. 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가 돼야 되니까 예.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 왼무릎의 체중 이동이 시작되겠죠. 네. 그럼 이 탑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하체가 움직이면서 손이 어쩔 수 없이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힘들게 꼬여 놓은 거를 이제 풀어야 될 단계가 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백스윙 탑에서 하체 잠그고 허리 기립근 잠그고 어깨 꼬임 잠그고 말도 안 나오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임희정 프로가 한마디에 탁 머리를 쳤던 순간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 꼬이고 허리 가고 팔이 갔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허리가 풀린다 라고 하니까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 일부러 오른쪽을 뭐 붙여라! 붙여라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또 연습을 해봤던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막힌 스윙이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지면 발력이라고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몸이 닦여서 치는 막힌 스윙을 하는 경우에 또 토끼같이 깡충하는 스윙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었는데 왼무릎을 열고 골반이 아까 기립근 잠겼던 게 돌아주고 팔을 보낸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힘을 빼라, 전환, 트랜지션, 이 샬로잉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그러면서 계속 막 저 배울 때는 탑에서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뭐 갔으니 떨어뜨려라 라고 하지만 이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첫 번째 푸는 거를 우리 임희정 프로님께서 왼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어깨라고 했잖아요. 정말 쉽게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예. 다운스윙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와. 보시면 돼요. 백스윙까지.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예.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놨던 걸 하나하나씩 푸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 느낌에는 그립 끝이 몸이랑 좀 더 멀어지는, 던지는 헉. 느낌? 네네. 그러면 얘가 열고 허리가 가면서 얘는 멀어지면 그쵸, 조금 그쵸. 더 여기 남아있는 그럼 더 가속이 붙으면서 임팩트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보시면 그 가속 구간을 이 공에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가속이 붙는 구간은 이 다운스윙 내려오는 이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서 가속이 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속이 시작되면서 하는 건데 반대로 여기서 막뭐 소리가 여기서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이론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임팩트 이후에 여기에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여기서 힘을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임프로님이 말하는 스윙에서는 여기서, 네, 그 구간이죠. 예, 이 구간. 거기서 가속이 붙어야지 이제 그 붙은 가속으로 감속이 되면서 맞는 거여서. 야,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포인트 느낀 거는, 보통 이제 코킹각이 백스윙에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유지하면서 보내라라고 했을 때 막히는 느낌이 지금 넓게 써라라고 하니까 뭔가 좀 여기가 더좀더 팽팽해진 느낌이 예. 들잖아요. 여기에 텐션이 좀더 강해지면서 각을 유지하기가 좀더 쉬워지는 것 아, 각을 유지하는데 넓게 유지하라는 요 느낌인 거죠. 이 느낌이 말 한마디인데도 되게 많이 힘의 다른 방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 탑을 갔어요. 갔어요. 무릎 잡아. 그 다음에 허리를 돌리면서 넓게 써. 허리를 돌려서 넓게 쓰는 요거. 사실 돌린다는 개념보다 그냥 왼무릎만 그냥 살짝 친다는 느낌이 맞는 것 왼무릎을 살짝 친다. 같아요. 왼무릎이, 다시 어디였니? 우리 스틱. 왼무릎이 최소하게. 꼬임에서 요렇게 갔으면 요게 이제 여기 다시 보내주는 요 느낌. 그쵸,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요? 네. 그냥 이런 느낌이, 그냥 이렇게 탁 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왔던 거면 왼쪽 앞쪽으로 대각선 앞쪽으로 탁 치는 느낌? 네. 탁 치면서 이게 치면서 그럼 전환 P5에 대한 포인트. 포인트다. 야. 그러니까 사실 손보다는 좀이 아래쪽의 움직임에 포인트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큰 P5 근육을 많이 써야 되니까. 왜 무릎이 어쨌든 백스윙 탁가 있으면 얘는 최대한 공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라 툭 쳐준다는 느낌? 무릎이 골반이 무릎이 가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무릎만 보시면 골반을 이렇게 밀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무릎이 앞으로 가는 느낌?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약간 이렇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야너 숭구리당당? 거기 그거다 약간 그거 그런 느낌 아시죠? 숭구리당당을 아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거 숭구리 이런 느낌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약간 이런 살짝 톱 숭구리 그 숭구리가 지를 숭구리당당 숭구당당 이건가 아, 뭐 그런 것 그런 것 같은데 그 표현 너무 괜찮은데요 같아요. 네. 숭구리 백스윙 탑에서 숭구리 당당까지가 아니라 그냥 숭구리 숭구리만 살짝. 숭구리 지금 느낌은 숭구리를 했던 순간 알아서 체는 떨어지고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며 샬로잉이 이루어지는 요 모든 핵심 포인트는 왼무릎의 숭구리와 함께 아까 말했던 또 인프가 말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넓게 유지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 이 코킹각을 유지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좁게 이렇게 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넓게 얘를 놓고 몸이 먼저 한다 하니까 알아서 오른쪽 팔꿈치가 좀 접히는 이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좀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숭구리. P5가 그 체중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인프 설명대로 아까 체중 이동이 된다 쳤을 때 숭구리 하면서 왼쪽을 넓게 써주는.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느낌. 오, 진짜 안 밟혀. 이렇게 좀 딸깍 근데 됐을 때. 지금도 손이 가까워지잖아요. 손은 멀어지고. 맞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딸려오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좀더 무릎만 한번 남겨두는. 가보세요. 그치? 네. 아, 이런 느낌. 진짜? 엄청 저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은 일로 가는데 팔은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팔은 이쪽으로 떨어지는구나. 가려고 해야죠. 이런 느낌. 아, 팔은 팔은 절로, 그치? 이렇게 이런 느낌? 에이, 헤어져. 너 절로 가.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P5에서 엄청난 지금 엄청난 컬처 쇼킹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프의 스윙의 영업 비밀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제 골프 인생에 정말 1년을 투자해서 만든 이 다운스윙의 시작점 P5와 6인데 인프가 오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자, 왼무릎은 숭구리 바깥으로 숭구리하고 손은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P6 구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주시죠. 자, 트랜지션 P5. 자, 백스윙 탑 P4에서 P5. 여러분 너무 어렵고 제일 중요한 별 5개짜리입니다. 좀 이렇게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네. 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 공간이 이게 넓게 쓴다는 생각을 안 하면 좁아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손은 반대로 가는데 체중 이동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운스윙이 짧은 찰나기 때문에 이런 좀 세심한 포인트를 신경 쓰시고 해야 될것 숭구리.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다운스윙을 고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이나 이 부분에서 먼저 스타트가 잘 돼야지 임팩트 때도 고쳐지는 거니까. 이제 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늦었어요. 손을 쓰기가 힘드니까 백스윙 해서 그냥 이 부분만 스타트가 좀잘 되면 다운스윙은 알아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숭구리와 함께 넓게 왼무릎은 숭구리, 왼손은 넓게 쓴다. 그랬더니 알아서 요렇게 떨어지는 요 느낌. 그러면 여기가 P5에서 P6까지가 자연스럽게 그죠, 이루어지겠네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왼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코어가 풀리고, 코어가 풀린다. 그죠, 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 왼무릎의 체중 이동이 시작되겠죠. 그럼 이 탑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하체가 움직이면서 손이 어쩔 수 없이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왼무릎은 숭구리. 숭구리 바깥으로 보내는데 팔은 남아있어. 남아있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죠. 왼무릎이 가니까 떨어진 거죠. 이때까지는 살짝 버티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딛고 그때 내려와야 돼. 여기서 딛고, 그 다음에 이게 선상으로 P6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느낌. 네. 일자.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인 P6가. 우와. 너무 신기하다. P6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와, 엄청나다. 백스윙하고 암발핀도 어떻게 밟으셨어요?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그러네. 와, 나 암발핀인데?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아, 그래? 자, 암발피죠? 여러분, 프로 선수도 오닐 잘 소리가 안 때가 납니다. 오, 아, 맞아요. 맞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예. 내려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소리가 있는 거예요. 밟고 내려오면 그러면 팔꿈치는 살짝 여기 허벅지 앞에 아니요? 허파 앞에 있는 아니요? 끌고 내려오려고 하시면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왜냐면 하도 외국 선수들 아, 예. 슬로우 스윙 걸면 막 이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밟고 응?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안 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팔꿈치가 네. 허파에 안 닿아요? 네. 그럼 왜 여기까지 막 끌고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끌고 오는 게이 각을 팔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각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팔이 펴져야지 이 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손목 각을 유지하고 어차피 맞을 때는 두팔다 펴져야 되니까. 5에서 6가 코킹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핀다. 아니, 코킹은 유지하는데 팔이 약간 펴지는 느낌인 거죠. 어려워. 그쵸? 너무 어렵다. 네. 백스윙 해서 제가 팔이 멀어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백스윙 한 상태에서 팔만 멀어지면 헤드가 여기 떨어지겠죠? 근데 하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팔은 반대로 던지는데
체중은 가니까 이게 임팩트 때 가속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더 늘겠죠. 제일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저는 P6 구간인 것 같아요.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인 이 구간. 이 구간을 혹자는 채를 끌고 들어와라. 그래서 왜 외국 선수들 스윙 보면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5에서 6 구간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인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넓게 유지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코킹 푸는 건 아니고 코킹 유지하면서 넓게 쓴다? 사실상 불가능하신 거죠. 그냥 이렇게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서 약올라요. 아 선수들이 이렇게 치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던지고 체중이 가면 되는데 숭구리 넓어 넓게 아니 그중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저는 좀 어떤 말인지가 알 거는 같거든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허를 찌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코킹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끌고 들어오면 결국에는 여기서 공간이 오른쪽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럼 막 뒷땅에 막 토끼에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깨 오른쪽 승모가 견갑근이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이 개념 먼저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 골프 스윙의 개념에 회전과 레깅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골프에서 사실 회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레깅을 하려면 이 팔에 공간이 있어야지 손목 각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상대적이라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스윙 때도 팔이 너무 많이 가면 코킹을 하기 힘드니까 그만큼 손목이 펴지고 또 이 팔이 적게 가면은 코킹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이 팔이 손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각이 더 생기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팔이 이렇게 오면 손목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스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지 제 말을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숭구리 당당의 연장선인데 이게 살짝의 그런 타이밍 엇박을 생각하라고 했던 프로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을 맞춘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스윙을 휘두르는데 공이 있어서 그냥 맞아나간다 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늘 공을 그러니까 공을 보면 이제 이걸 맞추려고 하시니까 막 손도 쓰시고 체중 이동도 안 되고 하는데 그냥 백스윙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구간에 공이 그냥 공이 있으니까 맞아나간다 약간 이런 자 그럼 아까 인파가 말했던 제일 어려웠던 부분 숭구리 하는데 멀어지면서 들어온다 지금 잘하시는데?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신 거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또 까먹은 거 아니죠? 이걸 하고 보통은 유지하려고 좁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른 견갑근 통증이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 P6 구간의 포인트는 오히려 넓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내려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손목이 좀 낮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P6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뭐지? 이 전문가적인 이 느낌?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리고 어디서도 제가 봤을 때는 들을 수 없는 설명이었어요. 자, P5 트랜지션 샬로잉 구간은 어떤 프로는 뭐 채를 떨어뜨리세요 쥐불놀이 하듯이 뭐 힘을 빼세요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늘 하체에서 시작을 해야 여자 프로님들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스윙이 된다 라는 이론이 저는 늘 상추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싹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미정 프로님이 말해주신 왼쪽은 숭구리 밀어주고 근데 오른쪽이 같이 따라온 게 아니라 오른쪽이 좀 더 저항하는 거죠 저항해서 남겨주면서 버티니까 P6까지 부드럽게 넓게 들어오면서 임팩트까지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개념이면 이제 임팩트까지도 예.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럴까요? P7 임팩트 구간에서의
베스트 포지션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어드레스 때 자세하고. 고거 고거.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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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핸드 퍼스트 왼쪽. 네. 이거 맞나요? 네. 베스트인 하고 예. 넓어지면서 왼다리 치면서 치면서 넓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죠? 왔죠? 그럼 그 상태로 그냥 가속 이제 감속이 시작되는 감속이 거죠? 감속이 시작된다. 네. 사실 뭐 임팩트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4, 5, 6 거쳐서 7에 손은 근데 이때 살짝 예. 어드레스 때보다 살짝 높아지는 느낌으로 맞아요. 높아진다? 어디 가요? 손목이, 손목 각이 살짝 펴지는 느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왼손등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벽이 생기면서 왼쪽에 타이트해지는 느낌. 이 느낌은 아까 왼무릎에 숭구리 했다면 이번은 왼손등에 숭구리인데요? 숭구리의 연속인가요? 확 오죠. 근데 확 오죠. 자, 다시 임팩트 포즈를 취해주시면요. 네. 네. 왼손등이 좀 더 힌징이 펴지면서 왼손등 숭구리.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헤드 퍼스트. 핸드 퍼스트죠? 핸드 퍼스트면서 골반 각은? 그러니까 오른쪽 힙이 좀 예. 낮아지겠죠. 아, 오른쪽 힙이 이렇게는 또 아니네요. 네. 요렇게. 네. 여기 지금 옆구리, 옆구리. 네. 요렇게. 맞아요. 끝.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수업을 찾아서 많이 봤던 독학 골퍼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늘 어떤 프로님은 잡고서 요 상상을 먼저 한 다음에 어드레스를 들어가라 라는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저는 임팩트 구간에서 제일 어렵고 최근에 느낌을 받았던 거가 임팩트 때 손 위치가 어드레스 때 손 위치랑 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냥 임팩트 때가 조금 더 여기가 어드레스 위치였다? 그리고 임팩트 네. 때는? 살짝 이렇게 높아지는 살짝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 각을 그대로 가면 아, 네. 이게 더 낮아지면서 토우가 들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제가 이 소리 평평해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어드레스 때 살짝 2, 3도 들려있거든요, 맞춰도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약간 한 1도? 수평 정도 맞추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제 헤드페이스가 진짜로 똑바로 맞게 되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한 강의, 꿀 강의 같아요. 자, 제가 어드레스 때 한번 이 노란 봉 위치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어드레스 섰을 때 인프의 손과 임팩트 때. 임팩트 때. 그래서 뭐 선수들 보면은 예, 저보다 임팩트가 좋은 선수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팔이 쫙 펴지면서 막 모든 걸 다 뻗은 느낌이 나는데 네. 저도 아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자꾸 이 각을 유지하려고 하시니까 오히려 더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지키려면 왼팔이 펴지면서 약간 샤프트랑 팔이랑 좀 일자가 된다는 느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요거 근데 이렇게 하실 때 막 너무 팔에 힘 주시면 일자 팔꿈치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임팩트 할 때 살짝 Y. 네. 이건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 임팩트 구간에 이 느낌 핸드 퍼스트 이 느낌만 알면 결국에는 공이 어떻게 맞냐잖아요. 그렇죠. 끝인 것 같아요. 자, P7 어드레스 때와 공이 맞는 순간에 임팩트 때 손의 위치 비교를 해보면서 P7 임팩트 구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7 임팩트 이후에 P8 어떻게 보면 리코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요, 이때까지는 예. 임팩트 한 거에 예? 그냥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손목을 더 꺾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살짝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좀 손목이랑 팔이랑 일자가 된 느낌? 아, 그럼 체중은 왼쪽에 다 가 있고 네. 팔은 그냥 뻗은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반대로 손목을 꺾으려고 하시면 이제 방향성에 오차가 생기니까
임팩트 이후에 왼손이 가만 있으면서 오른손이 뻗는 느낌인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제 감속이 시작되니까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왼쪽 힙이 빠지지 않는 거? 왼쪽 힙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전이 많으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회전이 시작돼버리면 맞을 때는 살짝 오히려 뒤로 빠지는 느낌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왼쪽 무릎을 쳤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와서 그냥 체는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아, 체만 빠져나가는? 네. 쥐불놀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던지다가 확 멎으면은 그때 알아서? 이제 캔이 확 지나가는 거잖아요. 캔이 확 지나가는 그래서 거. 그거랑 같은 원리니까 열심히 돌렸다가 여기서 딱 멎으니까 이때 그냥 헤드만 가속이 되면서 거리가 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 일자로 올라갔다가 임팩트 때 일자로 내려왔다가 다시 일자로 오른손이 멈춰주는 요 느낌? 그쵸. 그때 이제 손은 좀 멎는 느낌이고 헤드가 그때는 확 지나가죠. 아, 이때는 조금 버티면서 보내줘야겠네요. 네. 그러면 머리가 오른쪽에 남나요? 그쵸. 남아야지 같이 따라가면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는 멋이 없는 스윙이 오른쪽에 좀 버티면서 임팩트를 연장하는 느낌. 근데 제가 여기가 여러분 치퀴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이 임팩트 P7에서 팔로스루 P8 이 구간을 너무 어떻게 보면 힘을 빼고 던져야 되는 것 같은 거가 자 저도 좀 치퀴닝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게 떨어지면 치퀴닝이 되는 것 같고 요 면이 가슴에 붙어 있고 오른손이 던져지면 치퀴닝이 아닌 것. 치퀴닝을 모르시죠? 아, 알죠. 프로들은 치퀴닝을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알죠. 그러니까 이때 공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미 팔꿈치가 구부려진 상태에서 맞게 되는 여기서 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손목이 살짝 펴졌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텐션이 왼손이 좀 이렇게 펴지는 느낌? 왼손이 펴지는 느낌.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자꾸 손목을 이렇게 꺾으신단 말이에요. 이 동작이 없어야 돼요. 너무 어렵다 갑자기. 아니 일로 오세요. 자 P7 임팩트 동작 하시고 여기서 공을 쳤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태로 가보세요.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왼손 회전 아니요,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잖아요. 회전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그냥 그 상태로 가면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골반 회전으로 인해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임팩트 때 맞고 여기서의 감속이 가속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어려웠고요.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교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너무 일자로 빼라고 여기까지 오라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션으로 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왼손 슈퍼네이션을 그러니까 써라. 손보다 헤드가 역전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헤드가 못 오게 손이 막았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너 먼저 가 하고 헤드를 먼저 보내줘야 되는데 안녕.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손이 먼저 가려고 하면은 헤드 가속은 더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가 생각하는 이 슈퍼네이션 요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회전. 저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추어들이 어려운 게 뭐 샬로잉, 트랜지션, 그 다음에 슈퍼네이션에서 이거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테니스 칠 때 이렇게 채를 치는 것처럼 이게 저는 최근에 숙제가 이제 왼손목을 슈퍼네이션 해야 된다. 그래야 릴리즈가 잘 나온다.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서 간다는 거죠. 그거였는데 인프 말을 들어보니까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과 회전으로 인해서 힘이 빠졌다면 체가 던져진다는 원리를 말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힘이 남아있던 케이스니까
돌려라 이 말을 했던 것 같고, 왼쪽 벽이 잡혀있고 던져진다면 알아서 회전에 의해서 던져지는. 그래서 그렇게 막 구간마다 어렵게 생각을 하셔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백스윙이랑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골퍼들이 그 순간에 동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냥 최대한 이 헤드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뿌려주는 게 저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뿌려준다. 자, 그러면 뭐 어려운 용어인 슈퍼네이션은 이제 힘이 남아서 손목을 써야 하는 골퍼들에게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예. 저가 다케박해져. 그렇죠. 그래서 뭐 스윙이 좁게 내려오신 분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구간에서 임팩트가 되고 그냥 이 헤드의 가속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다 잘 됐을 때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P7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 구간이 던져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이제 우리가 굳이 끊어서 나눠보니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동작에 이름을 붙인 게 슈퍼네이션 같아요. 왼손목 회전, 인프가 말한 포인트 PA, 헤드가 손보다 역전한다. 오른쪽에 남아서 던져준다. 요게 P8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맞아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P9 구간인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네. 하프스윙 있잖아요. 네네네. P3랑 P9이 이제 대칭이 되는 구간이에요. 아. 오른팔을 살짝만 펴라. 펴라. 네. 그리고 이제 손목 각도는 90도에서 90도. 손목 각도는 90도인데 네. 오른을 펴니까 네. 여기 오른 손목이 조금 당기는 느낌. 네. 요 느낌 괜찮나요? 네, 지금? 맞아요. 근데 이때 이제 요거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 그립은 또 요렇게 네. P3와 P9이 대칭이 되는 것 같아. 오, 지금 좋다. 오, 어떡해. 인프에게 옆에서 보면서 저 늘고 있나 봐요. 괜찮았어요? 요 대칭 알았어요. 구간은 네. 그 대칭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P3와 P9은 똑같다. 그러면 코킹, 왼손 코킹각에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백스윙 할 때도 헤드가 먼저 가니까 이 가속으로 코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다운스윙이 되고 헤드가 먼저 역전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헤드가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손은 좀 나중에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가면 이제 하프스윙이랑 팔로우랑 좀 대칭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대칭이 된다. P3와 P9이. 그럴 때 체중은 뒤로 완전히 끝점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점. 자, P9 보여주시죠. 자, P9. 여기서 체중은 앞이 아닌 뒤도 아닌 네.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발은 토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하체 먼저 체중을 설명을 하면 중간과 요렇게. 그러면 배는 거의 다 돌았나요? 아니요. 살짝 대각선? 네, 반 정도? 반 정도? 네. 그 사실 피니쉬를 했을 때 정면을 보는 게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P9일 때 배꼽 방향으로 따지면 살짝 요쪽 왼쪽 대각선인 거네요. 네, 대각선보다 살짝 더 간 거. 살짝 더 갔다? 요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P3일 때도 요 정도였고 오른발 쪽 대각선이었고. 근데 사실 이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백스윙 때는 훨씬 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덜 갈수록 꼬임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네. 일단 치고 나서는 이미 공이 떠났으니까 뭐 사실 그냥 편하신 대로 해도 상관없는 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어서 바로 P10 피니시까지 가 주시면 사실 예쁜 피니시를 만들려면 사실 이 구간이 중요해요. P9이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이 각을 지켰을 때 네. 백스윙이랑 똑같이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팔꿈치가 구부러졌는데 여기서 예쁘게 만들려고 맞아요. 하면 이미 늦은 거니까 치키닝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죠. P9이 잘 만들어졌다면 회전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예쁜 피니시가 됩니다. 그럼 피니시가 됐을 때 배꼽 방향은 완전 왼발 위쪽인가요? 그렇죠. 정면인 거죠. 목표 방향 쪽으로 정면을 네. 본 상태. 배꼽이 완전 목표를 향한다. 가슴도 완전 목표를 향한다. 가슴은 살짝 더 도는 게 이상적인데 다 더 조금 더 도는 거요? 네. 가슴은 하체는, 조금 더 왼쪽 대각선. 하체는 정면이 돼 상체는 조금 더 돌아야지 이제 유연하다, 피니쉬 모양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왼팔은 어느 정도 벌림이 돼야 될까요? 왼팔은 최대한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모아준다가 이게 포인트다. 네, 모아주는데 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모아준다라는 거가 팔꿈치가 직각으로 모아준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모아줘요. 그럼 얘가 모아주는 느낌. 네, 모았을 때 이걸 이렇게 피는 것보다는 살짝 쟁반 받치듯이. 아, 왼손등이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예. 좀 힘들어요, 백스윙이랑 비슷하게. 너무 힘든데요? 나 그럼 피니쉬를 어떻게 해왔던 거지? 편하게 하셨겠죠? 네. 어머, 이거 너무 힘든데? 자, 여기서 보내고 쟁반 받치듯이 이렇게요? 그것도 힘들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가 저는 너무 사실 아마추어분들은 피니쉬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정확한 임팩트가 가장 먼저고 굳이 예쁜 피니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약간의 어깨의 통증을 감수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인프가 말한 P10 피니쉬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왼쪽 팔꿈치가 해벌레가 아니라 네. 조금 모아주는 느낌. 네, 그리고 모아주는 느낌이고 손목은 쟁반 받치듯이. 네, 이렇게 되면은 웨이터 빙이. 웨이터다 하는 모드로 피니쉬를 하면 네. 여기 옥구리가 굉장히 땡기는.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스윙이. 그래서 골프가 이게 몸에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네. 몸을 완전 이렇게 베베 꼬는 운동이어서. 까베이처럼 네, 저희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삭신 있으셔요. 네, 다 큰 성인대사를 네, 그래서 아프시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최대한 편한 스윙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아 이거는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만 그럼요. 쏙쏙 뽑아서 하시면 어떤 한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골프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레슨들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원 어드레스부터 P10 피니시까지 어떻게 보면 KLPGA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윙으로 꼽히는 스윙의 정석으로 불리는 이미정 프로와 함께 배워봤습니다. 구간 내가 너무 어렵고 궁금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분명 그 부분에서 이미정 프로에게 많은 팁과 도움을 받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저 들으면서 와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이런 조금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혼란과 함께 저도 다시 보면서 왜 묵상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연습해야 돼. 스매스 올려드리려고 예. 일부러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아, 역시 인프는 다 계획이 있군요. 네, 오늘 P1부터 P10까지 아름다운 스윙의 메커니즘을 알려주신 우리 이미정 프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멋진 경기 저희도 응원할게요. 이미정 프로 3학년 화이팅! 화이팅!